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원준군, 뭐 하고 있었어요? 이제 제가 이 봄의 시작을 활동한 지 좀 됐잖아요. 거의 일주일 다 돼가니까. 그죠. 마지막인 날이니만큼 제스처를 좀 다른 걸 연구해보고 있었죠. 제스처 연구 중이었다. 네, 역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어떤 제스처를? 제스처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거 해보고 싶거든요. 한번 보여주세요. 하트 날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아, 하트. 하트. 아주 조금 그렇긴 하죠. 근데 왜냐면 뭐 왁방 때 하는 느낌. 아, 제가 또 그런 걸 해보고 싶은데 아쉽네요. 왜냐면 너무 아련한 느낌이라서 저희 봄의 시작이라는 곡은 약간 이런 느낌만 줘야 돼가지고 약간 거기서 하트를 날린다고? 이런 쪽 안 해. 야, 로맨구만. 네. 뭐예요 지금? 아, 지금 이제 곧 생방 시작한 저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한 4분 남았습니다. 지금 가장 떠오르는 사람 누군가요? 지금 가장 떠오르는 사람이요? 아, 이건 뭐 당연히 엘링 아닙니까? 아, 너무 쉽네요. 문제가. 엘링이라고 합니다. 아, 역시. 아, 이제 다른 형들도 인터뷰 한번 해볼까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번씩 가봅시다. 자, 승엽이 형. 예.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의상 컨셉은 뭔가요? 오늘 의상은 일단 뭔가 여름 같으면서도 뭔가 봄 같은 느낌. 여름이라고요? 네, 봄이면서도 여름 같은 느낌. 이건 뭔가요, 이거?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네. 아,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아, 있어요. 네. 승혁 군 약간 조금 노출이 조금 있었네요. 네? 아, 노출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근데 아, 좀 보이긴 한데. 오늘 전체적인 스타일 느낌이 뭐예요? 스타일. 형의 생각. 이제 가자. 공작새. 그러니까 오늘따라 좀 본인의 섹시함을 만끽하고 있는 거 같아요. 지금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네. 보자면은 인형 그 미국에 텍사스 느낌. 텍사스 느낌. 그럼 인형은 반대로 승엽이 형이 무슨 느낌이에요? 아, 네, 보일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도 안 보여요. 어? 안 보였나? 자세히 보면 보이긴 하네요. 자세히 보아야 보인다. 아, 이제 스타일은 딱 이제 뭔가 사실 오늘의 원픽. 네, 원픽. 그 뭐야? 원픽이래요. 원픽이래요. 그 귀족 같은 느낌 들지 않아요? 그 뭐지? 부자여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올 법한 그런 의상인 것 같아요. 아, 그러네. 저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로민이는 오케이. 우와, 윈드. 우리 잭슨 형이랑 조금. 우와. 마이클 잭슨 형. 오늘의 포인트는 제가 봤을 때 이 멜빵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멜빵이요? 이게 섹시죠. 아, 섹시인가요? 섹시. 모자까지 쓰면 완전 그 잭슨 형이랑 비슷해. 멜빵 자체가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인기가요 생방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다들 파이팅 한번 가고 갈까요? 오케이. 저 희미하게 보이는데? 하나, 둘, 셋! 파이팅! 희미하게 보이는데? 좀 안 맞추시는데? 저희 무대 뿌시고 오겠습니다. 무대 뿌시면 돈이야. 네. 뭐야? 엘리 사랑하는 만큼 저희가 뿌시고 오겠습니다. 무대를.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지금 드라이랑 카메라 리허설 끝났는데 어때요? 마음에 들어요? 우선은 카메라가 저번 주랑 다른 게 바뀌어가지고 지금 아. 그걸 좀 암기 중인데 제스처를 카메라에 딱 떨어지게 타이밍에 맞춰야 되는데 지금 그거 연습하고 있었어. 나 보면 어떤 너 집에 들어오거든 카메라가 에 눈에 빠진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카메라에 맞게 지금 제스처가 이렇게 가자 이런 거 하다가 이렇게 버릴 생각인데 하다가 확인해 주세요. 오케이. 멋있게. 저는 새로운 머리를 해주셨는데 약간 솜사탕? 맛있어 보이네. 솜사탕 컨셉입니다. 아, 예쁘다. 그거 한번 개인기 해줘. 나보고 한번 해줘. 예쁘다. 아바라 한잔 할래요 불러줘. 아바라? 응. 아바라 한잔 할래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귀엽네. 최준 선배님 커피 한잔 할래요 알아요? 노래? 알지. 그거 한번 똑같이 따라했어요. 그건 목소리 못 따라하겠지. 못해요? 그래도 한번 해주세요. 엘링분들이 원하고 있어. 자, 호! 커피 한잔 커피 한잔 할래요. 아니 형 말고 최준 선배님처럼. 아, 이거 아니야. 커피 한잔 할래요. 아, 못하겠다. 저는 요새 무야오 할아버님에게 빠졌거든요. 무아프지 마세요? 아, 잘 몰라요. 그 뒤 옆에 분. 예, 그죠? 저희가 많이 보죠. 자, 하나, 둘, 셋. 뭐야? 아, 못하겠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엘린이 여러분. 이거 편집자님 이거 안 나가게 해주시고요. 네, 이거 안 나가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쇼챔 2주차 여러분 2주차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엘링 없이는? 버틸 수 없어요. 자 이제 쇼챔하러 가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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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러분 쇼챔피언 2주차 끝났습니다. 끝! 쇼챔 끝! 다들 뭐 먹을래요? 뭐 먹을까? 짜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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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그리고 나 짜장면 짜장면 둘 치킨 치킨 하나 뭐 너 두 개 샐러드! 샐러드! 오케이 샐러드로 낙찰. 인형 응? 어땠어요 쇼챔? 마음에 오늘 쇼챔 저번주보다 잘한 것 같아 확실히. 오. 원래 쇼챔이 아리랑이 먼저 산호 가긴 했는데 쇼챔이 뭐였더라? 그 생방 첫방이었잖아. 네. 그래서 되게 좀 아쉬웠는데 이번 쇼챔은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썸네일 접니다! 오호! 2주 연속 썸네일 접네요. 쇼챔 원진이 하는 대로 하니까 잘 했고요. 오. 그리고 또 아 또 나오고 싶은데 조금 한 번 더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아 또 나오고 싶은데 아 과연 엘라스트 위의 막방은 어디가 될 것인가.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 파이팅! 저도 승엽이 형 오늘 쇼챔 어땠어요? 오늘 쇼챔 마음에 들었어요? 오늘 마음에 들었습니다. 오늘 안 그래도 표정이 조금 저번보다 나아서 좀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런 남자였어요. 저 간절히 원한다면 썸네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